초등학생들이 나만의 반려식물을 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반려식물을 심은 뒤 이름을 지어주고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낭독합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열심히 해라는 말을 많이 해줄 거야. 그리고 응원해줘. 튼튼아, 사랑해. 코로나 상황에서 어린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칸막이와 마스크보다 친구들과 마음껏 어울리지 못하는 건데요. 친구 같은 반려식물은 우울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발을 꼬고 엄마를 해가지고 사람 말로 안 좋게 대하는 말을 앞으로 하지 않기로 할 거예요.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나 행복해지는 말을 하고 싶어요. 굉장히 친절하고 이제 재밌고 즐거운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해 주고 싶어요. 우리 마음을 좀 더 위로가 되는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은 나만의 반려식물을 심으며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의 중요성을 체감합니다. 부산광역시 동네교육지원청은 지난 2020년부터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만의 반려식물 심기로 코로나 시대에 학생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물론 독서와 낭독 수업을 함께하면서 인성교육과 국어교육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이름도 지어주니 조금 더 애정이 가고 생명의 소중함도 깨달았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부드럽게 말할 것이다.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대면을 통한 소통이 줄어든 상태에서 학교 생활을 시작한 초등학생들은 친구와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해 또래 간 갈등 상황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폭력이나 갈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은 조사 대상자의 2.5%로 이전의 1.8%에 비해 늘어났고 그 가운데 언어폭력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면 소통이 줄어든 것이 원인 중 하나인데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 반려식물 심기나 낭독과 같은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걸 또 많이 하고 싶어요. 다음에도 이런 활동을 통해 꿈을 가지고 같이 재밌는 걸 많이 하고 싶어요. 오늘 수업 덕분에 친구들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예쁜 말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학생들이 많이 지쳐 있었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교우 관계나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있어서 개선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교과 과목 이외에도 다양한 인성교육이나 체험활동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이후 긴 시간 어려움과 새로운 시도가 이어졌던 교육 현장. 학생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줄 기회가 다양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민 리포트 김나실입니다.